최준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로 뽑으시면 돼요. 뽑아요? 네. 좋은 얘기 할 것 같은데. 최준수 씨는 DB랑 할 때만 잘하는데. 인정해요. 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몇 구단이랑 할 때만 슛이 잘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모비스 체육관은 가면은 약간 늪지대 빠져가는 거죠. 기운이 쫙쫙 빠지는 그런 게 있고. 그날 잠실은 가면 이제 삼성 경기장은 좀 덜한데 SK 경기장 워낙 팬분들이 열광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기뺏긴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DB 체육관 가면 이상하게 DB 체육관에 가면 항상 잘했던 것 같아요. DB랑 할 때 뭐 홈이든 어웨이든 신기하네. 신인 시절 라이언 호킨스 오세훈 선수가 덩크하고 서로 어깨빵했을 때 느낌과 기분이 궁금합니다. 이때는 제 신인이었었는데 흔히 말해서 겉대가리 상실했을 때죠. 거의 그때 욕도 많이 먹고 괜히 먹고 그때 아마 혁이 형한테 한번 이씨했다가 한번 요단강 건널 뻔했죠. 왜냐면 학교 직속 선배인데 가서 90도로 인사한 20번 한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형 경기 중에 짜증이 들었어요. 무서워. 짜증 좀 줄여주세요. 이거 우리 팀이구나. 아니 누구지? 아 재석이. 야, 재석이한테 최근에도 한번 얘기했거든. 야 형이 진짜 경기 너무 집중하고 해서 했는데 미안하다 끝나고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거든. 미안하다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형이 만약에 게임을 뛰다가 정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가 큰 소리 나면 한 번씩은 네가 좀 그냥 둥글게 넘어가 달라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진수가 복덩어리인가 진수가 잘해야 하지만 이건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게 해당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워낙 못하고 있어서 좀만 더 있으면 지구 핵이랑 좀 다 가까워질 것 같아가지고 땅을 파다 파다가 내가 거의 다 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노크만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잘하고 싶죠 저도. 잘하고 싶은데 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인스타를 못 키겠어요. 저 올해만 차단화 거의 한 100명 했을걸요? 이미 다 차단화 3라운드 끝나지도 않았는데 차단하고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또 오고 부지런하다 진짜. 그냥. 아 진짜 부지런해요. 가끔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와이프한테도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너 때문에 그랬네 뭐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 또 말은 안 하고 막 울어요 막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올해는 워낙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하시더라고요. 열정들이 그리고 불법 토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근절합시다 진짜. 최진수가 이정현보다 어렵구나. 이건 뭔 소리지? 제 이모티콘이 하나 있지 않나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뭐 나보고 이렇게 태어난 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현이 형이 어려 보이겠죠? 그 정도는 아닌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어릴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라고 그래서 그래. 키가 크신데 너무 3점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 골프플레이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이 질문들이랑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팬분들이. 근데 이것도 키가 작은데 골프를 잘하는 선수도 있고 키가 큰데 외국 선수들도 봐도 외곽에서 하는 선수도 있고 한데 저희 팀은 특히나 일단 뭐 키 큰 저희 용병 센터가 있고 승현이 재석이까지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일단 패턴 자체도 그런 것도 없고요 뭐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플레이 자체가 이제 용병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몰라서 느껴봐야 돼 진짜. 와서 몸으로 진짜 느끼고 체험 삶의 현장처럼 한번 들어와서 한번 진짜 조져봐야 한번 정신 차리지. 진수 항상 느끼지만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해. 은퇴해도 예능감을 핫할 나이 어디 갔냐. 그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 이런 얘기를 간혹
제 거 인스타에다가 댓글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능 가서 뭐 하시든가도 말을 이렇게 잘 하시니까 가서 해볼 생각은 없느냐 했는데, 아 근데 저는 정말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 소수를 모아서 정말 뜨는 사람들도 극소수인데 제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솔직히. 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던 파트가 아니라 다른 거니까 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재밌긴 하겠죠. 만약에 제안이 온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긴 걸 해보시죠. 네, 해볼 생각은 있어요. 해볼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호기심 때문에. 왜냐면은 저는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재미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장은 좋은데 너무 느리고 일대 눈은 좋고 신장이 왜 리바도 좋고 잘 모르겠다. 나도 너를 잘 모르겠다. 근데 제 키에 저 정도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을걸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NBA를 너무 많이 봤어. 느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대1 능력은 이거 태풍 형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제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엄청 먹었어요. 진짜 대표팀에서 야 농구 혼자 아니야. 그때는 자신감이 진짜 충만했거든요. 아 진짜 1대1로는, 왜냐면 미국에서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흑인 애들하고도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진짜 태풍이 했던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은 해요. 그런 것 같고 못하진 않아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1대1 해보고 싶다 진짜. 그럼 만약에 작사를 할 수 있는데, 진짜 작사를 그냥 앵클 브레이크가 온 건지 내가 진짜 지대로 배울 수 있는데, 진짜 신장에 비해 리바도 좋고, 리바는 적은 건 인정을 해요. 네, 다른 뭐 선수들에 비해 볼이 날 싫어하나? 나한테 볼이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안 들어가는 건지. 뭐 오리온에서 제일 조용한 선수는 누구인가? 이번 시즌 받고 싶은 상황은 무엇인가요? 오리온에서 제일 조용한 선수? 없어요. 다 시끄러워 진짜. 코트에서는 말이 별로 없는데 나오면 애들이 이게 기가 막혀 진짜. 그나마 건주? 황건주 선수가 제일 조용하고 안에 제일 시끄러워. 이번 시즌에 받고 싶은 상은 무엇인가? 이번 시즌에 받고 싶은 상? 뭐 이렇게 하면 뭐 상을 받아요. 초상 안 치르면 다행이겠다. 이렇게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받으면 진짜 내가 보기 KBL도 내가 보기에는 조사 한번 들어가야지. 상은 절대 못 받을 것 같은데. 뭐야 나에게 김담비란?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진짜로. 아 이게 대표팀을 가잖아요? 여자가 저희보다 항상 30분 운동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30분 뒤에 나가는데 딱 나가면 저 딱 들어오면은 김남희 선수도 있고 다른 선수도 있는데 막 소리 질러요. 야 왔다! 왔어! 이러면은 김남희 선수 저기서 막 소리 질러요. 하지 말라고요! 막 이러는데 나는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들에게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해요. 진짜.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석에서 기자분들이나 막 이게 김남희 선수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진짜 정색하면 싫어한대요.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한테 남자 닮았다 그러면. 기자님은 그럼 개인적으로 친구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한국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으면은 그래도 뭐 유니버시아나 뭐 대학 선발 이렇게 했었으면은 뭐 한두 번은 봤을 텐데 뭐 그런 거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뭐 겹친 일이 없었어요. 김남희 선수랑 전혀. 대표팀에서도 뭐 저희가 뭐 회식을 같이 한다는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밥 먹을 때도 뭐 솔직히 뭐 멋있겠어요. 옆에서 막 수수거리는데 싫지. 김남비 파이팅. 그만하자. 식상하다 진짜. 진짜로. 근데 가끔 태그를 막 올려요. 김남비 선수 사진을 해놓고 내가 당황을 했잖아. 근데 이제 와이프가 하루는 사진을 딱 보더니 오빠 뭐야 하고 보길래 야 근데 네가 봐도 닮았냐 딱 보더니 빵 터지더라고요 와이프도. 그래서 그만하자 거기까지. 이승현은 뭐 최준수가 겉돌고 있어. 뭐 겉돌지도 않고 자꾸 겉돈데 3전 라인. 뭐 승현이 형은 뭐 겉돌고 이런 거보다는 뭐 팀의 사정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뭐 겉돌고 뭐 이런 거는 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 승현이 오고 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승현이랑 뭐 여기 주먹 다툼을 했네 막. 근데 여기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승윤이랑 잘 지내고 막 콤보 같이 막 그러거든요. 전혀 평소에는 막 잘 놀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작년 시즌 중간에 승윤이가 왔는데 그리고 제가 약간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4번을 보다 3번을 갑자기 넘어가서. 근데 그때 제가 막 너 오고 나서부터 안 됐다. 제가 선배거든요. 후배라는 새끼 뭐 이러면서 뭐 했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상대 팀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개뿔뚜덩소리 하고 있냐고. 맞으면 도리어 내가 맞을 텐데 이걸 내가 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텐데. 최진수에게 박지영과 김선진이가 일단 김선진 아나운서는 지금도 워낙 친하게 지내고 있고 연락도 가끔 하는데 일단 뭐 김선진 아나운서가 이제 이슈를 만들려고 해서 한 건데 본의 아니게 들어갔는데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난 그날 경기를 안 봤거든. 잤거든요.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 경기 봤냐? 보지 말래. 왜 보지 말라는 거지? 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실시간 댓글을 봤는데 어머 내 이름이 왜 있지? 나는 이게 내 이름이 아닌 줄 알았어. 이상하다고 딱 보는데 박지영? 그럼 박지영 아나운서랑은 전혀 친분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딱 들어갔더니 아 불타오르고 있더라고. 오면은 오늘 플레이가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컨디션 어때? 이걸 안 물어봐 두 분 다. 재밌는 썰 없냐? 맞아 맞아. 뭐 재밌는 얘기 없니? 뭐 에피소드 없었니? 그래서 누나 제발 부탁인데 오면 선수 컨디션부터 물어봐야 돼. 관심이 어때? 일단 관심이 어때?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니래. 그래 둘 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형 영어도 잘하시는데 은퇴하고 통역해볼 생각 전혀 없어요. 진짜로. 정말 이게 제가 가끔 영어를 잘하는 거를 후회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어느 파트가 있냐면은 제가 유독 한국 선수랑 싸운 적은 별로 없어요. 용병들하고 역대 많이 싸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집중을 하고 뭔가 몰두하다 보면은 그렇게 잘 들려요. 욕하는 게 이게 바로 번역기가 있는 것처럼 딱 들어오면은 이게 좀 이게 여기 버퍼링이 좀 걸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꽂혀요 머리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은퇴하고 통역은 해볼 생각이 없는 게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통역하는 것도 이제 농구에 있던 직업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뭐 농구를 은퇴하고 나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코멘트는 누구예요 근데? 오 KT 아나운서가 얘는 참 뭘 해도 식상하다 진짜. 뭘 해도 싱거워 얘가. 밋밋해 얘가.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진수 선수 얼굴은 느긋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성격 급하신 편인가? 제가 성격이 급한 파트도 있고 안 급한 파트도 있어요. 정말 친구들하고 약속 시간을 거의 뭐 지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아니 일단 니네 기다리고 봐라. 예를 들어서 1시 반 약속인데 막 1시에 나가고 서울에서 가야 되는데 최진수에게 허언이야? 이거 뭔 소리 하는가? 대표팀에 다 가면 허재 감독님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좀 약간 되게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팀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이제 딱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가죠. 엘리베이터에 식당에서 나오죠 후니가. 다 있는데 아빠 이러면 이걸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빠 카드 좀 줘 이래요. 얘는 또 뭔 짓을 하려고 했더니 야 카드는 감독님 막 그러시거든요. 야 카드는 도대체 어디다 써? 아 아빠 아까 없잖아 이러면서 카드 다 뺏어요 그냥. 그리고 술 먹으러 가요 다 같이 회식을.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이 돼. 이거는 감독님 카드인데 도대체 이걸 내가 우리가 써야 되나. 우리 저희는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았죠 그때. 아니 딱 보니까 두 눈으로 직접 너의 욕을 한번 느껴보아라 뭐 얘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런 거 보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나는 저번에 KT 딱 경기를 갔는데 홍석이 그러더라고요. 아 힘내요 너무 측은한 눈빛으로. 야 홍석아 너도 힘내거라 그랬더니 형 저는 아직 젊잖아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어쩌자는 거야 뭐 싸우자는 거야 그랬거든요 장난으로.
아, 홍성이가 뭐 매기는 거겠죠? 아, 이것도 지금은 이거 매기는 건데.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선수라 해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X 선수를 하겠습니다. 고달플 텐데 일부러 찍은 건 아니에요, 진짜.